녹파주 음식 지미방 안동 장시 1670년 녹파주 이렇게 있고요. 원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번역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조리법 밑술 1. 백미 도마를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낸다. 2. 충분히 끓인 물 15대야로 밑술을 개고 익으면 누룩가루 1대 5흡을 섞어 넣는다. 덧술 1. 3일쯤 지나면 찹쌀 두 말로 밥을 찐다. 2. 밥이 식으면 먼저 만든 밑술에 섞는다. 20일 이후에 사용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